이거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가 버리신 거냐고요. 그래, 내가 버렸다. 어쩔래? 왜요? 왜 버리신 건데요? 난 네가 이 여자가 해다 주는 반찬 먹는 게 싫어. 그러니까 왜요? 왜는 무슨 왜야? 너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 네 매형 전처야 전처. 같이 일하는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이 여자가 너 뭐라도 되니? 왜 네 반찬까지 해다 주냐고? 불순하게! 불순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물어? 당신이 상훈이 애인이길래 부인이길래? 당신이 뭔데 상훈이 반찬까지 챙기냐고 챙기게! 어머니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 여자 당장 내보내, 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여자랑 이랬냔 말이야. 신경 쓰여 죽겠는데. 어머니랑 누나가 금희 씨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보내래요? 무슨 염치로? 그러니까 왜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들어? 애초에 이 여자 안 들였으면 그런 짓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애초에 누나가 금희 씨 남편 빼앗지 않았다면 금희 씨가 여기서 일할 일도 없었습니다. 너 정말. 더 이상 어머니랑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야 주상원. 당장 나가시라고요, 당장. 너 정말 이 여자 앞에서 엄마 모욕 주고 그럴 거야? 더 큰 모욕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제발. 나쁜 놈. 미안해요 정말.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나가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제발. 저희 어머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금희 씨. 여긴 제가 할 테니까 나가서 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